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뭐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는 뭐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공병호 TV는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언급하려고 노력합니다. 구한말에 개화파하고 수구파 여러분들 박을 여러분들 깨면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한말에 그 사람들이 내린 의사결정이 100년 이상 후손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으로 여러분들 보이는 사람들이 내렸던 의사결정이 100년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믿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구한말에 여러분들 민족과 국가를 팔아먹었던 사람들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자, 이 보시죠. 이제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 이 대통령실이 공개한 대통령 어록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이 방을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할 말 다 한 겁니다. 80분 동안. 왜? 의제가 단출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눈 것이 그냥 공방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은 자세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까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지난 21일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을 22일 날 공개된 겁니다. 자꾸 이제 의혹이 이런들 증폭되고 하니까 대통령이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 다른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대통령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이게 이름 아주 중요합니다. 당정이 하나가 되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고 정치 상황의 위기입니다. 과감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정무수석에게 하고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당대표에게 당부한 마지막 이야기 같아요. 당정이 일심동체가 되어 정부를 성공시켜야 당을 성공시킨다. 차기의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두 사람은 모두 다 검찰 출신들입니다. 검찰 출신으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또 다른 사람은 검찰 출신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다 어디에 협력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이 완전히 덮이는데 두 사람이 협력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구한말에 조상들이 내린 의사결정 때문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분들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초가 고종 이하 무능했던 그때 사람들이 그냥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를 북한 동포들이 고스란히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꿈에도 생각 안 할 겁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곧바로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선거 공정성 문제를 완전히 여러분들 깔아뭉갠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제가 볼 땐 가식적인 겁니다. 당정이 하나가 되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고 정치 상황의 위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말이 사실과 현실과 진실과 다릅니까? 오늘의 위기는 선거 공정성의 위기고 오늘의 위기는 검찰 출신의 두 사람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모두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지하에 치러졌던 2022년도 지방선거, 그 이후에 이런 보궐선거, 그 이후에 이런 또 보궐선거, 그 이후에 총선, 또 보궐선거, 전부가 뭡니까? 선거 공정성에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합력해서 그 문제를 다 뭉갠 겁니다. 오늘의 위기는 정치 위기가 아닙니다. 검찰 출신의 두 사람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확실히 깔아뭉개기로 굳게 결심하고 계량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불가능이 아니고 12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말 하나는 제대로 말 하나는 번들하게 하고 여기에 여러분들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과 진실을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 계속해서 추적해온 사람으로서는 야 대한민국의 검찰 출신들 그냥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선거 공정성 문제를 덮기로 결심하는 순간 오늘 상황이란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가 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 야당이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하면 당도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같이 야당을 역으로 공격해 주면 좋겠다. 정치 공세는 정치로 대응해 줘야 하지 않겠냐. 모두 다 이긴 선거를 본인들이 알아서 다 졌는데 거짓에 둔감하지 않고서는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된 겁니다. 사실의 입을 다물고 진실의 입을 다물고 거짓과 타협하고 사기하고 타협하고 조작하고 타협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저히 살기가 힘든 겁니다. 뭐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저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절로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이 차단 마치고 돌아간 뒤에 추경을 불러서 이런 만찬하는 대통령도 대통령의 이름 은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정치적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합니까? 완전히 두 사람이 그냥 갈랐었구나. 이런 또 사진을 이런 대통령실이 사진은 찍기에 따라 각도에 따라 이런 얼마든지 메시지가 다를 수가 있는데 배석한 사람을 이런 당대표를 같이 앉혀놓고 훈계하듯이 한 이런 대통령 모습을 찍힌 그 사진을 내보내는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의전이 이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리위원장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는 조희대 씨 정도 빼고는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조희대 이종석 여기에 그러니까 운명이 상당 부분 뭐 완전히 결정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뭐 한 사람은 대통령 꿈을 꾸고 있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꼭 구한 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선거를 만드는 나라에서 뭐가 이런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왜 윤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에 밀려 있는 겁니까? 왜 윤 대통령이 코로나에 몰려 있습니까? 국민들이 표를 안 줬습니까? 국민들이 표를 안 줘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힘듭니까? 국민들이 표를 다 줬지 않습니까? 당선되라고. 그걸 서울법대 출신의 검찰들이 다 이름 덮은 거지 않습니까? 자, 뭐 더 이야기하면은 머리 아프니까 이 정도로 마치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